2021년 4월 3일 토요일 밤 10시 55분입니다. 증시 뭐 괜찮죠? 네, 지금 뭐 나쁘지 않고요. 많이 좀 올라왔는데 아직 박스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뭐 계속 박스권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좀 지루한 종목들은 이제 버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 보면 화요일 날 왠지 종가에 좀 뭔가 좀 올라가는 게 보여서 그 잠깐 장 끝나기 딱 바로 전에 잠깐 올라와서 왠지 30일 날 뭔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뉴스가 없었고요. 그래서 좀 밀린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요두 명에게 이렇게 스톡옵션 이게 23년부터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 2, 3년간 뭐잘 키우면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6,000원에 받았을 거예요. 6,000원. 6,100원인가 6,000원인가 그 정도 받았고 180만 주두명 합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시는 유한코 관련 뉴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빠진 것 같고 뭐 5,600, 6,100원 요 정도 왔다 갔다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호재 뉴스 나오기 전까지는 뭐 계속 요 정도. 좀더 빠져도 네, 뭐 STX 같은 경우는 재무가 썩 좋진 않게 나왔기 때문에 한요 정도 왔다 갔다. 좀 넓게 보면 5,100원에서 다시 6,100원까지 봐도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계속 밀려버리면 다시 빠질 확률이 제법 있습니다. STX 중공업은 이쪽 29일날 STX 엔진에서 주총을 STX 중공업 출신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 뭐 뉴스 나왔는데 좀 좋아지겠다 뭐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아직까지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4월 9일날 이제 주총이 있어요. 주총. 뭐큰 움직임은 없을 거예요. 주총에 일단 그 STX 조선해양권 뉴스가 빨리 떠야 지금 동시에 오를 거라서 그리고 6월달 물적 분할 있죠. 물적 분할 그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엮이면 되는데 5월달 이제 카타르 쪽 수주 대규모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아마 그앞 뒤로 해가지고 LNG 쪽 같이 엮일 수는 있으니까 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일단 4,200 아직 4,200 바닥으로는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재무 좀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4,000 3,800원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갈것 같은데 일단 전 추매를 좀 했습니다. 금요일 날좀 추매를 했고 요거는 이제 원래 이제 본 계좌 말고 다른 계좌가 또 있는데 거기에 매수를 했고요. 4,200좀 넘으면 매도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짧게 짧게 수익 보려고 넣은 거라서. 일단 추매는 들어갔습니다. 흐름 자체가 썩 좋지는 않아요. 일단 요런 흐름으로 가면 보통 한요 정도까지 쭉 빼는 게 보통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렇게 뭐 특별 호재가 없으면 요 정도까지 쭉쭉쭉 차트만 보면 네, 요 정도까지 다시 빠져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빨리 STX 조선해양 뉴스가 좀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네, 아시아나항공이 뭐 살 살짝 요 정도에서 생각보다 안 빠져요. 그리고 가을에 요즘에 그 코로나 백신 여권, 네, 백신 여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쪽 그 관련된 뉴스 나올 때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윗꼬리 한 번씩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타하실 분들은 키스트 이쪽 최정상 미드폼이라고 하는데 뭐 미드폼, 숏폼, 그러니까 좀 중간 짧은 뭐 이런 그러니까 좀 길고 짧은 살짝 긴뭐 아주 짧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와이나미디어와 지분 투자 이렇게 했다고 나왔고요. 배정남 씨를 전속 계약 체결. 근데 모델이나 막 방송이 아니라 이제 배우라고 아예 이렇게 했더라고요. 사투리를 좀 써서 그 배역이나 이런 게 좀, 이렇게 자주, 좀 넓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배우보다는 이제 방송인으로 해서 했으면 조금 더 뭔가 느낌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금요일인가요? 아마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학폭으로 해서 그 주연이 이제 내려오게 돼서, 이게 이제 사전, 요즘에 사전으로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30억. 일단 키스트에서는 버티고 있는데 내긴 내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요런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흐름은 뭐 살짝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하는데 이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14,000, 16,000이 정도를 더, 이쪽이 더, 이쪽이 이제 박스권이니까 이때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요 위로는 매도해도 되는 구간. 일단 뭐 2만 원 찍을 때까지 버티셔도 되고 중간에 뭐 짧게 보실 분들은 네, 파셔도 되고. 일단 이영애 씨 드라마 나오는 거 때까지는 저는 일단 기다려볼 생각인데 요즘 그 중국 자본 받아서 좀 이슈가 좀 있죠. 엔터 쪽이 이제 그런 걸좀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잘못하면 또 이렇게 쭉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푸른 기술은 이제 미사일 사서 그때 이제 팔고 일단 네,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 한 명, 네, 한 분, 그리고 미국에 한분 이렇게 갔죠. 네, 가 있어서 지금 북한 뭐 한미일 동맹 그리고 한반도 프로세스 뭐 중국에서는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빠지면 네, 이제 매수 대기 할걸 이제 대기하시면 되겠고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뭐또 북한 관련돼서 요런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빠지면 사실 여기 이하로는 잘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요런 게 나오면 바로 줍줍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빠지면 한요 정도까지 네. 7,000, 8,000까지 빠질 수 있긴 한데, 그런 거잘 보시면 되고요. 일단, 대북주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테마. 뭐, 매출이나 이런 거는 뭐, 크게 변함이 없으니까. 흥국화재 유비, 네, 여기도 이제, 하반기부터 볼 건데, 네. 이쪽, 금리 상승 나오면 뭐, 좋습니다. 네. 그리고 경남제약. 네, 이쪽 보시면, 이렇게. 경남기업 헬스케어가 지금 정지돼 있고요. 벌점 엄청 많이 받아서 돼 있는데 거의 상폐 수준의 벌점을 받아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이렇게 돼서 공시는 이번에 적정이 뜨긴 떴어요. 네, 적정은 떴으나 또 봐야겠죠. 네, 불성실 공시 해가지고 벌점이 좀 큽니다. 어쨌든 이쪽 그거에 따라서 좀또한번또 크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감안해 주시면 되고. 7,000원 이하에서 매집 열심히 하셨다가 뭐툭 튀어 오를 때 파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종목은 아니고 좀 살짝 지루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헬릭스미스 좀 빠졌다가 좀 올라왔죠. 바이오주 중에서 좀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뭐 그냥 뭐 비리비리한 것도 있긴 한데 헬릭스미스는 그냥 뭐 지켜보시면 되고 일단 뭐 다행인 거는 이쪽 보시죠. 네. 목표 달성 안 되면 주식정보 출연 이렇게 한다. 그래서 2022년 3월 10월 30일까지 주당 10만 원까지 가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한 거죠. 일단 목표이기 때문에 네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아마 뉴스든 뭐든 해서 일단 끌어는 모을 거예요. 잘안 되더라도 나중에 뭐 공중폭파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뭐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뭐잘 되면 뭐 좋겠죠. 어차피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뭐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에서 살짝 올라왔다. 여기가 21,000원대, 이때가 이 아래로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HQ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죠. 일단 2,000원 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1,800원에서 2,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신임 대표 이렇게 해서 맛있는 녀석들 유튜브에서 사실 조회수 잘 나오긴 합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천억 원에 달한다. 사실 그 몇백억이 있긴 하죠. 그래서 3년 내에 이렇게 많이 찍겠다라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다른 데 쓸까 봐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좀 다른 데 돈을 좀 날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급등 주고 여기 또 공중폭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장투로 봐도 될 정도로 네, 일단은 네, 그렇고요. 나중에 흐름 일단 하는 거 봐야겠죠. 네, 잘하면 좀 장투로 가고 아니면 좀 급등 나올 때 팔고
일단 1800, 2000요 정도. 요 정도 선에서 횡보 많이 나올 수 있고, 일단 6월달까지 버티셔야 돼요, 여기도. 네, 6월 이후에 하반기부터 디즈니 플러스니까, 네, 그거 잘 존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화청기계. 여기 뭐 2500원 다시 넘어왔죠. 2400원대, 여기 매수 해도 되는 구간, 2500원부터, 매도 뭐 굳이 하려면 해도 되는 구간이고, 2700원까지 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시간 좀 걸릴 것 같고요. 소부장 쪽좀 살아나고 있으니까 외국도 마찬가지로 소재 부품 장비, 관련돼서 또 국책 또 사업 쪽에 아마 투자도 들어간 것 같긴 하잖아요. 그죠? 이제 버티면 됩니다. 이거는. 언젠가 또 3,000원 갈 테니까 일단 뭐, 여유 있으면 계속 모아도 되고요. 혹시 모를 악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나마 뭐 재무가, 좀 안정적이긴 해요. 좀 마이너스긴 한데, 부채가 별로 없어요. 네, 부채가 별로 없다라는 점은 상당히 좋은 점이다. 그리고 언제든 호재 나오면 3,000원까지 금방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좀, 재판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사서 위에서 좀 팔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버티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스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다음 이제 덱스터. 텍스터가 뭐 왔다 갔다는 하는데 VR 테마나 뭐 이런 것에 따라 왔다 갔다는 하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일단 거래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나온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흐름 자체는 매우 괜찮다라고 볼수 있고요. 급등 윗골이 한번 크게 나오면 이제 다시 빠질 수는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만 원, 여기 기점입니다. 만원 근처에 파셔도 되고 만원좀 넘어서 파셔도 되고 여기 엄청난 물량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파셔도 되고 좀 길게 한몇년 보실 분들은 그냥 이때 계속 매집하셔도 되는데 6,000원대가 좋아요. 6,000원대 좋고 뭐 7,000원대 올것올 수도 있어요. 뭐 증시 밀리면 그러니까 6, 7,000원, 4,000원부터 요까지 그냥 장기로 가실 분들은 모아 가시면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뭐 이것도 보시면 뭐 VR 테마 이렇게 올라간 거고 뭐 특별 뭐 특이 사항은 없어요. 네, 일단 버티면 됩니다. 네. CU 메디칼 여기 매수를 할까 하다가 일단은 좀안 했는데 다음 주좀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정도면 반등 나오기 괜찮은 시점이고 이제 상패 시즌 거의 마무리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중에 좀 소액으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걸로 네, 기억을 하고요. 차트도 일단 바닥이긴 합니다. 네, 바닥이긴 하니까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트로메디 일단 뭐 수익 중이긴 한데 더 사고 있진 않아요. 일단 뭐더좀 내려오면 이 정도 와야 살 거라서 일단 5월달에 싸이월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 2200원 요 정도 아래면 매우 괜찮을 것 같거든요. 증시 밀릴 때좀 많이 사도 될것 같아요. 밀릴 때 사도 되는데 증시가 안밀 수도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지금 뭐 흐름 자체는 괜찮아서 증시가 좀 밀려서 좀 빠지면 여기는 5월달, 6월달 중에 한번 크게 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쪽 가상화폐 테마로 엮여버릴 거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입니다. 거의 급등주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버려둬도 될, 네, 버려도 될 돈은 없지만 뭐 그럴 돈이 있다면 뭐 지금도 나쁘진 않거든요. 아주 정도에서 그냥 많이 좀 매집했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푹푹 치고 올라갈 때 매도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성. 수성 같은 경우는 제가 2160원 정도에 좀 매수한 게 있어가지고 요때 요날 좀 살짝 불안했죠. 불안해서 좀, 일부 좀 매도는 좀 했습니다. 흐름 자체는 여기 박스권 형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더 빠지면 다시 사야지라는 마음으로 일단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했고요. 요런 게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좀 기다려 볼것 같아요. 2000 초반 정도 오더라도 좀 매수할 것 같아요. 원래 2000 이하였는데 이제 2200 정도 잡으면 될것 같고요.
한 요 정도 범위로 해서 작업을 하되 2000 초반이면 매우 좋고요. 더 떨어지면 더 좋고 이렇게 매집을 네,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조금 팔았다는 거,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이 1038원이에요. 상장 예정일 4월 15일 얼마 안 남았죠. 요게 조금 별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요런 게 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거의 이 가격인 거였거든요. 이 가격 이 정도 완전 바닥이죠. 네, 좀 그렇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그분들은 전환사채 주식 전환하면 거의 두배 버는 거잖아요. 뭐 그냥 땅짓고 헤엄치는 수준이라서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시고 사는 게 낫겠죠. 4월 15일 이후에. 그다음에 IG비전. 네, 크게 한번 네, 툭툭 치고 올라와 줬고요. 지금 알뜰폰 3월 달에 이제 가입자 수가 좀 많아졌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좀 영향 받는 것 같기도 하고 5G 쪽 이쪽도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연결이 좀 되는 게 있나 봐요. 그런 게 있어서 이쪽이 뭐 흐름에 아직 탄력 받았거든요. 탄력은 받았는데 굳이 뭐 사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이 정도 일단 5,000원에서 은근히 좀 걸려주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정도에서 뭐 일부 매도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윙이푸드. 야, 윙이푸드는 또 샀습니다. 와, 징그럽네요, 그죠? 원래 그 윙이푸드가 작년에 3월 31일날 그 이제 분기 보고서 나오고 전체적인 그 매출 예, 이런 게 나와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달더 외국 주식 같은 경우 이제 외국에서 회사는 외국에 있는데 국내 상장된 곳 같은 경우는 한달 유예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 30일까지 이제 해도 됩니다. 4월 30일까지 해도 되는데 아마 푸드나무 쪽 그쪽 관련돼서 같이 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미 아마 결산 다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으로는 이렇게 3일 오늘이죠. 오늘 만나가지고 뭐 한반도 쪽 그리고 이제 외그 한국이랑 중국이랑 30년 외교 수교가 30년이라고 해요. 올해가 30년이라고 하고 회의가 오늘 좀 길게 했다고는 합니다. 뭐 지금 뭐 한중일 그리고 중국 한국 해서 중국과 북한까지 해가지고 뭐 서로 그 힘싸움의 중간에 있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회의로 인해서 좀잘될 수도 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특이사항은, 그리고 이렇게, 북핵, 시진핑, 방한, 미중 관계, 뭐 이런 게 있고, 미국, 한국, 그 대통령 있죠. 양쪽이 4월 중 만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나게 되면, 그때에 맞춰서 아마 시진핑도 연락이 올 겁니다. 그쪽에서, 우리도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6월에 이제 G7 이때 이제 만날 수도 있겠죠. 좀 지루하더라도 기다려야 되고 푸드나무 쪽좀잘 풀리기를 허가가 나 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시외에서 좀 오른 경우가 지금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 이렇게 1380, 1400 이렇게 찍고 내려와요. 좀 특이한데 그 원래 이게 그 장중에 가야 되는데 장외에서 이렇게 한 번씩 털고 내려오는 걸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잘 보시면 되겠고 지금 흐름상 1200까지 왠지 좀 눌렀다 갈것 같기도 한데 그 호가창 보면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누르는 게좀 보여요. 지금 호가창 보면 밑에서 사서 1300 초반에 사서 1300 중반이나 후반 1400 요까지 해서 팔고 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1200원대 1320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익 나는 구간 있죠. 아주 극소 조그만 수익이라도 낼수 있을 때 이제 매도를 같이 하면서 세력이랑 같이 가야죠.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가만히 버티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올랐다가 내려갔다 할 때. 내려갈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이런 거 사실 몇 프로 안 되는데 요것도 사실 이게 지루해도 요런 거 하다 보면 그 괜찮거든요. 수익이 나면 한주두 주씩 더살 수가 있어요. 소액으로 해도
네, 그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차트로 보면 계속 위아래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가 여기는 제외고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파동이 웨이브 치다가 지금 여기 거의 일직선으로 돼 있어요. 일직선으로 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보통 다른 뭐 종목도 마찬가지고 밑으로 한번 쭉 뺐다가 밑꼬리일 확률이 제일 높고요. 밑꼬리로 쭉 뺐다가 그 다음에 한 며칠 후에 올라가던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던가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지금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빠지면 다른 수익 나는 종목 좀 빼서 1200원대 사셔도 돼요. 이게 재무 잘 나올 거니까. 네. 문제는 그게 시기가 조금 걸릴 수는 있다. 네, 한두 달 정도 길면 한두 달 정도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분기 보고서 그리고 연말 결산 있죠. 4분기 나오게 되면 윗꼬리 치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 뭐 그런 것까지만 예상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중국 관련주 테마들이 다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날 그 사람들한테 계속 사라 그랬거든요. 다날 제가 봐볼까요? 다날 같은 경우에 예전에 계속 빠졌잖아요. 계속. 왜냐면 매출이 잘 나올 게 뻔한데 올랐다가 계속 빠졌어요. 물론 뭐 페이코인 그리고 그 쿠팡 뭐두개 빨로 이렇게 올라간 거긴 한데 어찌 됐건 지금 매출이 잘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순이익은 좀 떨어져요. 순이익 그건 좀 떨어지는데 이제 푸드나무 그걸로 해서 다 커버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지면 이제 지루해도 이제 버티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에센코어. 에센코어 이제 공시가 나왔죠. 타이어 쪽 로 알고 있고요. 뭐 이거 말고 몇개뭐더 있는 것 같은데 흐름 보면은 그쵸. 차트가 나쁘진 않거든요. 좀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뭐 8,000원에서 9,000요 정도 사이 요 정도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9,000원 좀 넘어가면 꺾일 확률 매우 높으니까 요 부근에서 이제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셔도 되고 가져가실 분들은 이때 요럴 때 그냥 사놓고 묻어놨다가 조금 길게 가면 한 내년 정도 내년 내후년 가면 10,000원 이상은 갈 확률 꽤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파셔도 되고 지루하신 분들은 뭐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8,000원은 뭐 쉽게 갈것 같긴 한데 보통 여기서 이제 기준 잡을 때 7,000원, 8,000원 잡으면 될것 같아서 9,000원 정도 넘어가면 네, 단기로 가실 분들은 이제 매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왠지 SK 쪽 요즘에 그 지주사 변경 있죠. SKT 지금 많이 올랐는데 지금 SKT부터 해가지고 지주사 쪽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데 그때 아마 같이 할 확률도 높거든요. 여기도 아마 SK 코어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어쨌든 그 SK 쪽에서 뭐 매각을 하든 아니면 회사를 합병하든 뭔가는 할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SK 올해 뭔가 좀큰 변화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대도 그렇고 뭐 LG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뭔가 변화가 좀 크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지루하더라도 버텨서 최소 10,000원 이상부터 매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날. 다날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크게 움직여 주지는 않고 있고요. 페이코인이 그래도 좀더 올라갔는데 거기에 비하면 좀안 올랐어요. 안 올랐지만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거는 이제 4월 달에 그 이제 비트코인을 페이코인으로 스왑되는 거죠. 서로 이제 익스체인지에서 쓸수 있는 건데 그게 되면은 이제 거래소를 거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고 다시 페이코인으로 옮겨서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옮겨서 쓸수 있다라는 거. 이제 거기서 또 유니온페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유니온페이가 뭐 별로 쓸 일은 없는데 어쨌든 어쨌든 뭐 유니온페이도 지금 등록을 하면 뭐 페이코인을 또 증정하기도 해요. 뭐 이벤트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제 이거를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서
지금 다음 주에 좀 들어올 게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네, 페이코인이 지금 10만 원이 됐더라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 네, 좀 그런 게 있고, 그다음 BBQ 뭐 다음 주 목요일 날뭐 시키고 싶으면 네, 하나 써서 또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잘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요런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위메이드 쪽, 위메이드 트리 이쪽으로 해서 MOU 요렇게 했습니다. 그 비트코인 페이팔 결제 시작. 여기 이제 페이팔 이제 외국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페이팔 있잖아요. 이게 비트코인 결제를 31일부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거의 플랫폼이 되는 거고 그 페이코인도 플랫폼처럼 뭐 사실 뭐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바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하면서 수수료 장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괜찮은 겁니다. 일단 페이팔이 크기 때문에 페이팔 쪽과 또 페이코인 뭐 이렇게 연결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거죠. 그게 안될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다날 자회사에서 두나무 지분이 있어요. 지금 두나무 쪽이 지금 나스닥 상장을 한다고 해서 이슈가 있는데, 다날은 아직 테마에 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분이 있어요. K뱅크도 있고, K뱅크 지금 고객 유치 이렇게 3년 한 것보다 3개월이 더 많다. 이번에 매출 잘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다날 원래 매출도 좋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매출 좋은데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장투를 가볼 생각이에요. 네,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여기 나와있네요. 다날 렌터가 K큐브 이렇게 해서 지분 이렇게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K뱅크 뭐 관련돼서 뭐 뉴스가 나왔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K뱅크 여기서 이제 행장에게 스톡 옵션 이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조건 5개를 만족을 하면 이제 스톡 옵션을 이렇게 준다. STX도 그렇고 여기도 스톡 옵션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 벌려면 뭐 열심히 올려야겠죠. 올린 만큼 자기한테 수익이 되니까 네,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는 좀 지루한데 원래 10,000원 정도가 거의 지금 전고점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갈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JYP 4,000원, 6,000원 왔다 갔다 할때 작업을 하다가 그 올라갈 때는 안 샀었거든요. 근데 그 종목도 지금 거의 3만 원 가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볼때 다날이 한 2, 3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장투로 좀 길게 좀 들고 가볼 생각이에요. 좀 지루하더라도. 다음 이제 넥슨 GT 일본의 엔터 계열사 요거 있죠. 되게 유명한 게임 회사인데 그쪽 이제 IP를 이제 개발한다고 하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문명이라고 그 PC 게임 있어요. 꽤 저도 이제 받아놓고 하진 않았는데 문명이란 게임을 이렇게 개발을 한다. 다중 접속 전략 요렇게 되면 예전에 그 뭐였죠? 크래시 오브 클랜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이 될 거고 잘 만들고 관리만 잘하면 여기도 매출 잘 나올 겁니다. 여기 뭐 넥슨인데 넥슨 GT가 영향을 받잖아요. 저희는 네, 그래서 그런 거잘 보시면 되고 일단 좀 빠지면 아직 안 빠지고 있어요. 네, 좀더 빠져주면 네, 좀 매수해서 수익 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ID 여기는 뭐 400도 한번 찍었다가 좀 내려왔죠. 저기도 좀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여기 뭐 이렇게 검토하는 것처럼 나왔다가 검토하는 것도 없다. 우리나라 그 기자분들 기사 정말 막 쓰죠. 네, 막 쓰기 때문에 처음에 속보 나오면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을 수가 없어서 네, 이렇게 있습니다. 외신 보도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쪽에서 뭐 하지 않았을까 쉽습니다. 이번에 현대 쪽도 그렇고 현대랑 구글 차 현대차 구글 이렇게도 그렇고 좀 신뢰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외국 뉴스를 같이 봐줘야 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일단 뭐요 정도에서 일단 계속 매집하실 분들은 하셔서 450요 정도 매도 짧게 보면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장투로 봐서 그 지표주 한번 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백신 계속 그몇년 동안 만들어야 될것 같거든요, 왠지. 그러면 매출 잘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랑 2차전지 같이 관련돼서 좀 이렇게 해서 왠지 좀 기다리다 보면 천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기다려볼 생각인데, 중간에 저는 언제든 팔 수는 있습니다. 일단 거의 제가 수익 거의 지금 80, 100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팔 수는 있는데, 일단 마음은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 패키지. 네, 요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좀 버텨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한 4,000원에서 6,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단타 스윙, 뭐 이런 거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 종이 그 골판지 쪽, 좀 품귀 현상이 있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좀 이슈는 요즘 안 보이지만, 네, 그런 게 있어서. 친환경 바이오 요쪽으로도 좀 많이 넘어가고는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뭐 친환경은 아니더라고요. 좀 섞여 있긴 한데, 뭐 그런 거에서 이슈가 계속 있을 거라서. 지금은 좀 살짝 빠졌지만, 좀더 빠지면 좋겠지만, 4천, 6천 원 정도 박스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국일제지. 일단 요 정도면, 네. 한번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오면 충분히 조정 와서 횡보할 때 그때 작업을 이제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쭉 살짝 횡보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왔다 횡보,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한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사라고는 못 해야겠고요. 한요 정도 오면, 네, 요 정도 5천 원 아래가 좋죠. 뭐 추천은 안 하겠고, 일단 저는 뭐 매도 다 했으니까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뭐 구글 쪽잘 연결되면 정말 미친 듯 올라갈 거예요. 아마 몇년 뒤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저는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푸드 아직도 살짝 고점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깨끗한 하루가 뭐 윤석열 그뭐 정치인이라서 전 총장과 관련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세력이 물려서 한번 털고 나온 것 같습니다. 4만 5만 원이면 매도해도 되거든요. 매도해도 되니까 수익 많이 보셨으면 그냥 매도하세요. 네. 그다음에 JST나 좀안 보고 있는데 뭐 대북 관련 기도하고 IOC 광고 모델 바꿔서 좀 매출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네 그냥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머도 생각보다 죽지 않습니다. 4천 원 아래에서 이게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뭐 굳이 여기도 사라고는 말 못하겠고요. 유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 공시 한달 연장 좀 해달라고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쪽 회계가 좀 늦어진다고 해서 뭐 그쪽 이제 거래소에서 뭐 오케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잘 풀리면 여기도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급등이 나오겠지만 조만간 또한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이번에 호방건설 이쪽에서 호방그룹이네요. 호방그룹에서 이렇게 우선 협상 대상자잖아요. 그 무난한 가격에 인수가 되는 거고요. 이쪽이 되면서 이제 계열 분리. 왜냐면 여기 10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10조가 넘어가면 그좀 규제가 좀 심해집니다. 그 소규모, 그다음에 중소, 그다음에 뭐 대형. 예전에 SBS 태형 그룹이랑 뭐 비슷한 그런 거랑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산 이렇게 늘어나면 이런 게좀 있어서 분리를 할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매각가로 보면 그냥 1,000원 아래 똑같이 전이랑 똑같은 네, 흐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별히 뭐 고점도 아니고 저점도 아니고 적당한 가격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혹시 빠지면 이제 매수해서 나중에 지금 우선 협상이기 때문에 결정되고 인수되고 어떤 특별한 뭔가 나오면 한번 크게 오를 확률 높아요. 이게 쭉 치고 오를 건데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오면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네, 계속 네, 스윙처럼 올라가다가 지금 거의 박스권 형태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35,000원을 잘못 뜯더라고요. 이제 포스코는 뭐 나쁘지 않은데
일단 여기서 조금 계속 걸려주고 있죠. 네,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빠질 때도 여기서 걸릴 거니까 잘 보시면 좋아요. 막 30만, 2, 3만 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추세 보고 꺾이면 전 35만 원에 이제 매도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때 잘 샀죠. 진짜 그때 잘 샀고, 그때도 여기서도 살까 하다가 안 샀지만, 뭐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종목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배당도 한번 받아볼까도 생각 중인데, 어쨌든 35만 원 여기 목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거. 뉴스 같은 경우 뭐 LNG 이런 거, 네, 친환경 모빌리티로 가겠다. 이게 현대차인가요? 그쪽이랑 뭐 연결해서 그 협업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추세 꺾이면 저는 매도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여긴 별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때, 유보. 요거 때문에 좀 빠졌는데, 꾸준히 추매하고 있습니다. 한 주씩. 23,000원대. 네, 좋아요. 이때 추매하고 있고, 뭐, 다시 올라갈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서 나중에 배당 받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카본, 여기 LNG 쪽 수주 요즘에 좀 터져서 아마 수주 계속 나올 거거든요. 좀 빠지면 사시고, 일단 뭐 스윙이긴 한데, 살짝 박스권 형태 스윙, 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매출 계속 좋아질 거라는 거, 그리고, 대한제본 여기가 좀 올라왔죠? 살짝 올라왔는데, 대충 요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제본에서, 대한제본 곰표, 이번, 막걸리. 막걸리를 또 이렇게, 또, 그 상품을 내놨더라고요. 어쨌든 사업이 좀 다각화 돼가고 있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사월 밀가루 가격 오른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 원자재 포함해서 뭐 식량, 같은 것들 뭐다좀 올라오고는 있어서, 그래도 왠지 좀 급등 나오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요런 느낌도 있거든요. 가격이 나쁘진 않은데 좀 그래도 좀더싼 가격에 사고 싶어서 일단 한 주만 사놓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이긴 한데 정찰병이에요. 네. 다음에 전체적인 거 보면은 이렇게 강관 테마 세아제강 이렇게 좀 올랐었고, 그다음에 조선구마사 요걸로 이제 YG랑 좀 엮여 있더라고요. 네, YG 요쪽에는 엮여 있었는데, 다행인 거는 YG가 이번에 하이브였죠. 그 하이브 빅히트 이제 하이브로 바뀌는데, 하이브에서 그 미국 엔터 그뭐 저스틴 비버 있고 아리아나 그란데인가요? 그 친구 있는 그쪽을 아예 샀더라고요. 1.3조에 사가지고 YG 플러스랑 또 같이 또 엮여 있어가지고 10위에 좀 올랐어요. 조선구마사로 많이 좀 마이너스 된 거를 조금 커버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컬러홀딩스 저런 거 있었고요. 컬러레이도 잠깐 급등 한번 나왔던 걸로. 네, 이렇게 살짝 나왔습니다. 매출 잘 나왔던가요?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휠라코리아 이렇게 직급 폐지, 그다음에 실력으로 간다 이거죠? 네, 이런 거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BTS 여기가 메인 싱글 올해 최장기 될것 같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넷마블이랑 이렇게 BTS 게임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초록뱀에서도 이제 BTS 관련 영상이 아마 올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있고요. 그쵸. 컬러레 이렇게 잘 나왔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이쪽 2년 뒤 통합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거잘 보시면 2023년까지 차트 보시면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S에너지 이렇게 공급 계약 나왔고요. 미코는 이렇게 처분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미코. 네. 그리고 이제 하림이랑 NS랑 계속 이렇게 거의 뭐 여기는 자기네 회사 거 자기가 써주는 거라서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상선 HMM 이렇게 목표량 올리겠다.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거 우선으로 이렇게 지원하겠다. YGN
YG엔터에서 그 YG 플러스 지분을 좀 줄였어요. 예, 줄였고, 미코, 이건 약간 위에 거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 설경화, 요즘에 그 드라마나 엔터 쪽 보시면 드라마가 그 중국 쪽에 그 자본을 받다 보니까 중국 관련 이슈가 좀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게 좀 YG, 지수 씨 있죠? 지수 씨, 그 블랙핑크, 그리고 정혜인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그리고 또 한석규 씨가 나오는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 엔터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단 JTBC 쪽이 중국 자본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J 콘텐츠리 주식이 좀안 좋을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드라마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문제가 될 만한 거 아마 좀 수정을 하거나 재촬영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올해 엔터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중국 쪽이랑 좀안 엮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중국이랑 한알령 해제가 돼버리면 그게 좋아지면서 좀 묻힐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좀잘 보셔야 되는데, 그게 IHQ랑 키스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진중공업, 네,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 요즘 좀 괜찮고요. 힐라홀딩스도 좀더 올라도 되고, 흥하이오는 10 며칠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좀잘 되면 상폐가 안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으로서는 상폐 분위기죠. 네, 그리고 엔진 러셀이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러셀 지금 쭉쭉 이렇게 N자형으로 지금 흐름 매우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 부족이기 때문에 지금 매우 좋아요, 여기. 그리고 KPM 테크도 잠깐, 네,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빠졌었고, 막 코로나 관련해서 잠깐 올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 모트릭스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 현대차와 그 구글 이때 해서 잠깐 올랐던 걸로 알고 있고, GS 리테일은 지금 가격 괜찮거든요. 빠지면 이때 요 정도, 네, 한요 정도 오면은 이제 매수해도 될것 같습니다. 매수해서 좀 장투로 해서 수익 보시면 될것 같고, 유니슨이 좀또 빠지는데, 유니슨은 4천 아래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때 좀 사서 또 오르면 팔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급등이 자주 나오고는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나오니까 단일가라서 이제 안 보고는 있는데, 또 한번 크게 오르겠죠. 네, 올해 안에 또 나올 거니까, 여기도 제가 볼 때는 30만원 기점으로 해서 작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출은 좀 조용하지만 조만간 또 한번 오르겠죠. 네, 사라고는 말 못하겠고요. 세아증권 잠깐 올랐고, SM라이프가 좀 살짝 반등이 다시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호재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YG 플러스가 막판에 좀 좋아가지고, 예, 시간의 상승 좀 많이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브 이쪽 관련돼서 좀 올랐었고, HMM이 지금 원래 빠졌어야 되는데, 그때 3만 원에 빠졌어야 되는데 그 스웨즈 운하 때문에 올랐잖아요. 네, 요거는 당연히 좀 빠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이고요. 좀 빠지면 요때 요럴 때 그냥 매집해서 3만 원 위에서 다시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예, 네, 다시 그때 팔아도 되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니크FNG, LG화학도 장기로 보면 올라갈 거라서 여기도 좀잘 보시면 되고요. 미코도 앞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스윙 보시면 되고, 엔게임도 다시 9,000원대 해보겠죠. 오성첨단도 지금 흐름 나쁘지 않은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키트는 이제 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이때 25만원 기점으로 해서 보면 되는데, 원래 25만원 이제 매도가였잖아요. 근데 여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잘 보시면 되고, 50, 그 다음에 SK텔레콤은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아쉽긴 한데, 또안 내려와서 안산 거니까 후회는 없고, 일단 흐름 자체만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클라우드, 요즘 클라우드 계속 잘될 거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샘표랑 전략적, 여기 이제 자회사예요. 여기도 나중에 상장할 겁니다. 그
원스터 쪽도 지금 상장 준비 중이죠. 그래서 요즘 뭐 이벤트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SK텔레콤이랑 동양 스마트 공장 사업, SK텔레콤이랑 에센코어가 했었어야 되는데 안한게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스토어 이렇게 DS24 여기랑 같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오리지널 콘텐츠 애플 TV와 제휴 추진 중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어쨌든 흐름 매우 좋고요. 이제 중간 지주로 해가지고 제가 꽤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전고점 넘어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못 샀으니까 이렇게 대리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인프라코어도 좀 괜찮은 게 나왔죠? 이렇게 공급계약. 네, 큰건 아니고 지금 여기도 좀 기다리면 올라올 거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되고요. 일단은 15,000원, 2만 원 정도. 네, 어디까지 갈진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 잘 아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제 하반기까지는 기다리면 요 정도는 무난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림은 좀 매도했고, 자화전자도 다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10만 원. 제가 좀 빠지면서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네, 10만 원 일단 찍어주고, 여기가 저항이니까 지루하신 분들은 여기서 파시면 돼요. 여기 위로는. 그리고 이제 자화전자도 살짝 이렇게 다시 반등 나와주는 모습인데, 일단 이때 사서 좀 팔았기 때문에, 이때 사서 여기서 샀죠. 팔았기 때문에 좀 빠지면 사고 아니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뭐더 나인이 여기가 좀그 이슈가 있는데, 이쪽 보시면 31일 날 여기서 맥신그룹 인수 계약을 했는데, 이쪽 보시면 미국 예금 주식을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뭐그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33.20 가격으로 이렇게 받는다 그래서 이제 3년 기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주가가 좀 빠졌어요. 40몇 가지 갔다가 좀 빠졌는데, 그 이유가 요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3달러 가격으로 구입을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유상증자 싸게 받았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똑같진 않은데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번에 쭉 빠졌다는 점. 왜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엄청 올랐는데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다시 60, 80까지 가야 되는데 빠진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